또 항공기 난기류 사고가 발생하면서 탑승객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. 남미 우루과이로 향하던 스페인 국적 여객기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.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난기류로 아수라장된 여객기입니다. 여객기 천장이 심하게 파손돼 있고 승객들은 하나같이 넋나간 표정입니다. 스페인 마드리드를 출발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로 향하던 여객기 안의 모습입니다. 이 비행 중 강력한 난기류를 만나 급강하면서 여객기 안이 아수라장이 된 건데요. 여객기에는 300여 명이 타고 있는데 이 가운데 3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. 특히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승객들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천장에 부딪혔고 팔과 얼굴, 다리에 골절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한 승객은 천장 서랍칸에 머리가 박히기도 했고 여객기 안 좌석이 파손되고 천장이 부서지면서 내부 부품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최근 이처럼 난기류의 발생 빈도와 위력이 커지는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는데요. 누리꾼들은 불안하고 무서워서 어디 날아다니겠나? 트라우마 생길 듯 재난영화가 과장이 아니다. 비행기인가 롤러코스터인가 이 또한 지구 병들게 한 사람의 업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